강원도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이 아닌 전문가 영입이라는 인사청문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모처럼 단독 회동을 가졌습니다. 의장은 앉자마자 강원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잘해서 좀 도하고 강원도에 가서 상세 협력하는 그런 모습도 좀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인사청문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의장님 말씀을 직접으로 몇 가지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한 시간여에 걸친 회동 끝에 전문가 영입과 검증 차원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은 기존 도립대 총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산업경제진흥원장에서 산경원장을 제외하고 강원발전연구원장, 경제자유구역청장, 테크노파크 원장, 여성수련원장 등 4명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의회가 당초 요구했던 경제부지사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빠졌습니다. 경제부지사는 도지사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강하고 강계공 사장은 임원 추천위원회 절반가량을 도의회가 추천하고 있어 중복 검증 논란 때문에 배제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기류도 여전히 강합니다. 가뜩이나 인재풀이 적은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수장을 영입하는데 청문회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여기가 무슨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에 좋은 사람들은 오겠어. 인사청문 대상 확대가 측근 인사 방지에 기여하고 전문가 영입에 도움이 될지 이제 공은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